자, 이게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이게 오늘의 핵심 쟁점이에요. 틱톡이 먼저 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반향에 의해서 그 다음 포인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됐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인사드리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오르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키 이런 것처럼 또 이 노래 도대체 왜 뜬 거야? 이렇게 궁금했던 노래와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 왜 뜬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노래 해외에서 왜 뜬 거야? 랍니다. 이렇게만 얘기 드려도 요즘에 하도 이렇게 언론상에서 이 그룹이 대단하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짐작이 가리라 봐요. 이 노래가 특이하게도 국내보다는 해외의 팬들한테 굉장히 어필되면서 트래픽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이제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 그룹을 오늘 조목조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 이름 뭡니까? 5050입니다. 데뷔는 2022년 11월 18일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걸그룹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어트랙트 주식회사라는 회사고 팬덤도 허니즈 팀명부터 시작해서 여기 소속사 팬덤 이름까지 사실 생소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멤버들이 이제 4명입니다. 아란, 세나, 시오, 키나 다들 이렇게 뭐 외모들 출중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보통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게 거의 100팀이면 한 98팀은 그렇게 가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인지도가 있어서 이게 역수출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인지도가 생기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죠. 과거에 누가 있었습니까? 카드라는 그룹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들이 분명히 해외에서는 뒤에서 우리가 트래픽을 조사해 본 결과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 인기에 편승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아쉽냐면 결국은 계속 국내에서 잘 안 된다. 해외에서는 명확한 트래픽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끝까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5050가 카드의 어떤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상승세를 타서 국내 시장도 이제 점령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 뜨고 나서 보면 여러 가지 특이점인데 핵심은 뭐야? 보통 우리나라에서 신인이 딱 데뷔하고 1년 안에 뜬다.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가 말하는 탑 기획사 말고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전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블랙 아이드 필승 라도가 만든 그룹 이름 뭐야? 스테이씨도 처음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제대로 못했어.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인지도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악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글로벌 타겟팅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그냥 대중이 듣기에도 되게 이지 리스닝 게 아니라 쉬운 노래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좋게 들리긴 하지만 전 세계 팬들한테 어필할 만큼 그런 식의 근데 글로벌 타겟팅이 되는 그런 노래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들어보면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상하게 해외에서 트래픽이 좋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빌보드에서 뭐 차트 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해외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어떤 의미고 어느 수준인지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 비기닝입니다. 모든 가수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뉴진스처럼 아이브처럼 되는 게 꿈이잖아. 근데 그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한 100팀 나옴 한 팀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큐피드 또 비기닝 큐피드 해가지고 2024년 2월 24일 날 이제 앨범이 나왔어요. 자, 이 앨범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 뜰까 이 코너에서 보면 항상 나오지만 처음에 어때? 항상 별거 없어.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이고 뭐고 자시고 없으니까 뭐 지오르팍도 그랬고 뭐 하이키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 알지만 처음에 없어. 없다가 며칠 되면 이게 갑자기 올라가. 최강호가 맞는 가수라냐? 17일 몹시 가냐? 17일이 지나면 올라오더라. 근데 과연 이 큐피드 쭉 가다가 이제 상승세를 타는데 과연 17일께쯤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요 세 팀인데 세 팀이 다 17일 이후에 좀 떴으니까 17일 이후에 떴다면 그럼 분명히 이 가설이 조금 이제 설득력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일 유니크 유저들을 저희가 이제 데일리로 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큐피드가 있고 큐피드 트윈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 버전의 곡들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살펴본 거야. 큐피드 트윈 버전이든 큐피드든 보면 그래프가 어때요? 전혀 없다가 이게 보세요. 오히려 14일, 15일에는 그래프가 더 떨어져요. 없어요. 그죠? 없다가 자 17일 딱 되니까 어때? 뭔가 느낌이 오잖아. 오면서 상승세를 탄다 이거야. 이게 바로 17일의 법칙이야. 17일의 법칙. 우리도 이 데이터를 까보니까 이게 아는 거야. 우리가 뭘 알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보 발매한 모든 제작자와 가수도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17일 되기 전에 포기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지? 일주일 해가지고 아, 망했네 이런 거 이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적어도 보름 이상은 기다려봐야 돼. 언제 터질지 몰라. 그게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17일 기점으로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완전 여기서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죠? 영어 버전도 이렇게 탔고 이 12만 4천도 상당히 좋은 기록이고 이 기록은 어떻게 돼? 계속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러면 17일 기점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오로 팍도 그랬고 하이키도 그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우리가 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이게 오늘의 핵심 쟁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글로벌 스트리밍 데일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100만에서 150만 사이 우리 K-POP 씬에서 아이돌 그룹 중에서 1일 글로벌 스트리밍이 100에서 200 사이 요 사이에 포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름 정도 네임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300, 350 물론 이제 블랙핑크는 저기 천 얼마 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룹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설명해 주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신인들 중에서 신인가 중에서 3대로 우리 가끔 바꾸는 게 누구야? 아이브가 있고 뉴진스가 있고 르세라핌 있잖아. 요 친구들이랑 그래프 수치를 내가 비교를 해줄 거야. 이들이 얼만큼 대단한 건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국내 스트리밍 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멜론에서 1등을 했다 그럼 분명히 사재기 의심을 받았을 거야 이 팀이. 근데 이제 사재기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야? 전 세계 데이터가 좋으니까. 아니 이거 전 세계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사재기하고 뭐 그럴 일 없잖아. 이 중소기업 기획사가 뭐 돈이 얼마나 있다고. 해외에서 좋아. 이게 사재기 프레임을 가두기에도 조금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 세계에서 먹혔다 이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그래프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파란색 뭡니까? 영어 버전이, 잉글리시 버전이 아무래도 더 이제 해외에서는 어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고 이제 국내 스트리밍까지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전혀 이렇게 없다가 여기 교착점 돼가지고 갑자기 스파크 튀는 이 점 여기 딱 가보면 여기가 며칠이야. 이게 세븐틴이야. 이게 세븐틴이야. 그래서 내가 세븐틴 좋아하잖아.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부터 스파크 튀는 거야. 그리고 튀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여기서 한번 확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지금 완전 탔어. 이게 지금 300만이 넘는 스트리밍 수잖아. 이 지금 요거를 쉽게 좀 비교를 해볼게. 우리가 지금 보면 맨 처음에 르세라핌 작년에 10월에 나왔던 안티프라질 그 노래 반응 아주 좋았잖아. 그지?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때였어. 350 정도 됐어. 르세라핌. 르세라핌이니까 L로 이렇게 쓰자. 근데 요런 대형 그룹, 대형 기획사에서 나오는 아이돌 그룹 특징이 뭐야? 첫날 빵 하고 프로모션을 때리니까 어때? 로그수가 첫날, 둘째날, 셋째날에 완전히 몰려. 프로모션이. 그러니까 여기는 르세라핌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야. 르세라핌은 그래. 근데 이제 아이브 작년 8월에 나왔던 애프터 라이크는 어때? 그거는 이제 아이브는 조금 여기 더 위에 있지. 위에 있어가지고 470만 정도 되는 거야. 아이브는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좀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룹 뭐 있습니까? 뉴진스 있죠. 뉴진스 OMG 올해 초에 나왔던 거. 그거는 뉴진스 여기인데 500만이 넘었어.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야? 얘는 안 떨어져. 계속 가는 거야. 약간 아이브도 이제 유지가 되다가 약간 떨어진다고. 르세라핌도 약간 떨어져. 근데 저기 뉴진스는 어때? 얘네는 떨어지는 게 없이 그냥 가. 이 천장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 차트에 안 떨어지게 하나 봐. 관성을 거부하잖아. 차트에 관성을 거부하는 그룹. 그게 어디야? 그게 뉴진스야. 이들이 500, 470, 350 이렇게 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신인 걸그룹 3대 3인방이 이 정도 로그수를 기록한다 이거야. 근데 이 위에 저기 위에 누가 계세요? 저기 블랙핑크 계시죠? 블랙핑크는 여기서 표현이 안 돼.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있단 말이야. 요번에 뭐 지수도 내가 또 설명을 이렇게 또 하겠지만 뭐 엄청나잖아. 비교가 안 돼. 그들을 그냥 넘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가 어디냐 할 때 요 세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게 350에서 500만을 찍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걸그룹들의 1일 스트리밍 수는 사실 200에서 200 요 사이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예의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50-50가 어땠어? 310만을 넘었다가 최종적으로 50일이 지나면서 얼마가 됐냐면 380까지 갔어. 사실 르세라핌보다 트래픽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이 글로벌 스트리밍이란 뭐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로그를 다 합친 거잖아. 근데 르세라핌, 아이브, 뉴진스 같은 경우는 어때? 국내 스트리밍 데이터도 빵빵하단 말이야. 그리고 해외 글로벌 스트리밍 모였던 게
뭐 350, 470, 500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0-50는 뭐냐, 국내 로그수가 이들이랑 상대가 안 되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얼마 안 되는데 그들과 비슷한 380을 찍었다는 의미는 뭐야? 그만큼 세계에서는, 전 세계 이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굉장히 세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센 게 아니라 완전 터진 거야. 메가히트했다고 봐. 예전에는 무슨 빌보드 뭐 월드 차트 뭐 이래가지고 되게 애매한 차트 만들어가지고 마치 빌보드 본 차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언론 프로에 했던 게 있는데, 나도 사실 실상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력적인 면, 판매 로그수 면에서 봤을 때 이들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떴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색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름 좀 이해가 됐지. 이 38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세 그룹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드에서 경쟁하는 거면 이제 거의 탑4가 되는 거야.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그 다음에 여기야 50-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전 세계를 보면 이렇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해외에서 아마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요청이 많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정도 될까 그랬는데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뒤에 가서 우리 틱톡 데이터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틱톡에서 좀 떴다라는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랑 연관성 있는지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보지만, 틱톡에서 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뭐야? 이미 글로벌에서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틱톡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용량 데이터, 판매량 데이터를 볼 때 예의주시할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 그게 17일이야. 뒤에 7자 들어가면 예의주시를 하는 거야. 자, 핵심 포인트 찔러줄게. 17이죠, 17. 그지? 뭔가 이 그래프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그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죠, 17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3일, 37일. 여기도 7자 딱 있잖아. 지금 이제 트윈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17일 경과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스파클을 쳤잖아. 이게 33일, 요 기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7일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요 지금 틱톡 이용량의 중요 날짜들로 봤지, 그지? 그리고 17일날 뭔가 스트리밍이나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21일날부터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반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틱톡이라는 플랫폼은 뭐냐면 뭔가 판매량에 영향을 주기 전에 트래픽이 날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뭐냐면 틱톡에서 터져서 그게 판매량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틱톡은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데이터를 보면 요 날짜들을 우리가 곱씹어보면서 그 전 우리 글로벌 스트리밍 한번 볼까? 틱톡에서 33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 36일, 37일 보자고. 이렇게 뭔가 스파크가 탁 튀면서의 그 전조 현상을 틱톡이 보여준단 말이지. 틱톡이 먼저 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반향에 의해서 그 다음 포인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됐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지. 물론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여기서 규명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 틱톡에서 뭔가 이용량 증가가 있고 한 2-3일, 길게는 일주일 뒤에 갑자기 스파크가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이럴 되는 거, 콘텐츠가 바이럴 되는 거에서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이 틱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 틱톡 데이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 유입량이 하고 이제 확 꺼지죠? 근데 이때는 이미 바이럴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 데이터들은 계속 유지가 돼. 이제 이러면서 인지도가 계속 쌓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쇼폼 플랫폼에서 굉장히 이 노래가 어필이 많이 된대. 근데 나는 솔직히 이제 음악적인 거를 우리 이 콘텐츠에서 뭐 견해를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 뭐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음악을 들어봤을 때 음악이 굉장히 글로벌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의 음악이나 YG의 음악 그런 음악이 아니잖아.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인디스럽기도 하고 옛날 복고 사운드도 좀 나는 것 같고 잔잔하니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해외 팬한테 어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음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음악을 커스터마이징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느끼기에 최고인 사운드를 하면 그게 마음에 터치가 되면 글로벌 팬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좋은 콘텐츠로 입증을 받으면 내가 프로모션을 비용 쓰고 안 해도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 돈다 이거야. 사람들이 다 입소문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터진다는 거지. 그게 50-50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기 50-50 관련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가 굉장히 주목이 될 그런 가수라고 보면 되고, 아마 내년에 저희 시상식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 앨범도 준비를 하겠죠. 좀 뜨고 나면 이제 생각이 많아져. 예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면 되는데 아 이제 글로벌로 좀 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음악들을 계속하면 아마 이런 팬들이 유지되거나 더욱더 증폭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50-50 앞으로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